명상 프로그램의 열기 속에서 현대인들의 마음 수련을 돕는 불교 명상 지도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 공인 전문가인 불교 명상 지도사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은 스스로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길이기도 한데요. 유상석 기자가 불교 명상 지도사 자격고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불교 상담 개발원에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제2회 불교 명상 지도사 2급 자격고시 응시자들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힌 불교 지식과 명상 이론을 필기 시험지에 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실기에서는 명상을 시연해보라는 면접위원의 주문에 걸으면서 하는 명상, 행선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불교 명상 지도사 민간 자격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명상에 대한 불자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선과 윗바사나 등을 중심으로 한 불교 수행법이 한국 명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CEO들은 명상 코치제를 다그 확보해서 코치를 받고 있더라고요. 한국도 결국은 우리 저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결국은 그 같은 동료들이라든가 또 직장 일을 하시는 분에게 그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응시자들은 명상을 통해 얻은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함께 나누기 위해 불교 명상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신체 장애가 있는 한 불자의 도전은 함께 공부한 도반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눈으로 살다가 눈이 가게 돼서 참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고통스러워서 나 같은 사람이 또뭐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더 마음이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이제 가르치려고 해. 어떤 장애가 있어도 명상 공부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오히려 장애를 극복하는데 명상이 훨씬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시험 문제를 다 2시간 30분에 걸쳐 녹음해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자격고시에 합격해 현대인의 마음에 휴식을 제공할 불교 명상 지도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교 명상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불교 상담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14주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는 23일에는 심화 과정인 1급 교육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불교 명상 지도사 1급 자격고시가 이어집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조계종 스님이나 신도증 소지자로 불교 상담대학 졸업자 등이 응시할 수 있는 제12회 불교 상담 심리사 자격고시가 진행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